오늘의 배워서 남주자는 올바른 걷기 운동 배우기인데요. 네.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부터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에이그. 이렇게 재미없는 걷기 홍보 영상을 요즘 누가 봐? 에휴. 누가 건강에 좋은 거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? 바르게 서기. 발의 웨이브. 복부 간편 더. 올바르게 걷고 싶으시다고요? 이 자세만 잘 따라한다면 올바르게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올바르게 시행을 걸을 수 있는 영상 배워서 남주자. 에휴, 저렇게 걸어봤자 혼자 걸으면 노잼인데. 아, 그러게. 좀 더 재미있게 걸어다닐 방법은 없을까? 여보, 헤로토로한테 릴리리만보 하나 알려줘야겠어요. 재미있게 시행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 릴리리만보. 걸을 때마다 무제한으로 시루가 쏟아진다. 무제한으로 시루를 받는 방법 만보 시루. 보행 간격은 주먹 하나, 보폭은 편한 걸음에서 한 뼘 더. 걷기가 장난이 아닌데?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. 자세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영상 배워서 남주자. 하, 상쾌한 소래산 공기. 소래산 공기와 걷기 운동을 하는 영상 배워서 남주자. 페트병은 라벨을 떼서 버려야지. 걷기 운동 후에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영상 배워서 남주자. 걷기 운동이랑 분리배출이랑 뭔 상관이야? 빵 터지게 걷기 운동을 하는 영상 배워서 남주자. 영상이 언제 끝날지 궁금하시죠? 그렇다면 릴리리 만보를 한번 해보시죠. 네, 걷기에 중요한 건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요. 바른 자세에서는 아이, 진짜 못해먹겠네. 아이고, 대체 얼마나 더 걸어야 되는 거야? 아, 그...